마켓 스핀으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영 실전투자연구원 대표님과 인사 나눕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트레이딩 스핀 정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조금 더 웃으면서 방송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양시장의 분위기, 색깔이 좀 달라진 게 아닐까 싶은데요. 대표님께서 이전에 투매에 나서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분들은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도 같은 장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주식은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르는 게 주식이라고 합니다. 자, 얼마 전에 이 1,400원대의 환율이 왔을 때 모든 언론사들은 우려와 걱정에 휩싸여서 대부분이 이 두려움에 어떻게 할지 모르는 포지션을 취하고 특히나 1,400원대 환율 같은 경우에는 IMF 그리고 리먼 사태 그리고 코로나를 이어진 레고 사태에 대외적인 큰 변수의 악재가 있을 때만 나타나던 환율의 1,400원대였는데 요즘의 1,400원은 사실 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말 그대로 국내 상황보다도 글로벌 상황에서 국내의 취약한 이 증시 환경에 이 환율 상황에 미친 영향으로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금은 매도 시점이 아닌 것 같다. 오히려 더 이 모든 사람들이 투매에 나설 때 여러분들은 참고 오히려 더 매수에 나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자, 오늘 이런 양봉장이 이어지다 보니까 좀 제가 여러분들의 큰 도움을 드렸었던 것 같아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올해 시장에서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상승하는 종목수가 더 다수입니다. 자, 오후장 어떻게 보고 계셨는지 특징적인 포인트 짚어주신다면요? 네,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매일 같이 읽어드리는 오후장 특징 섹터와 특징 테마뿐만 아니라 오후장의 전략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실적 테마와 장기 테마뿐만 아니라 단기 테마, 업종 상위까지 모두 다 빨간불을 켜면서 단풍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실적 테마를 보시게 되면 조선, 변압기, 철강, 전기차, 태양광, HBN, 화장품 모두 다 골고루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특징적인 것은 오늘 철강 같은 경우에는 관세 관련된 이슈가 터졌죠. 그러나 자, 어찌 보면 이 관세 이야기라든지 원자재 쪽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침에 상승률을 대부분이 토하고 대부분의 역망치의 음봉뿐만 아니라 윗꼬리가 달리는 자리의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자. 반대로 조선과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로 나오는 섹터입니다. 그리고 변압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글로벌 이 메인 테마라고 좀 볼 수 있는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AI로 촉발된 전력 변압기 전선 이 쇼티지 현상으로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긴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되는 섹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변압기를 보셨던 분들은 당연히 데이터 센터가 올라가는 것을 당연하다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글로벌 AI 수요의 과수요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까지도 지금 데이터 센터의 공급 부족, 다시 말해서 데이터 센터의 이 수요 급증을 통해 가지고 변압기, 전기, 전선뿐만 아니라 NAND 그리고 SSD까지 쇼티지가 날 수 있는 이 분위기로 인해 가지고 데이터 센터도 이제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되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바이오가 특징적인데요. 오늘 오전장에 여러분들 시장을 보신 분들은 시작과 동시에 좀 두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의 나스닥뿐만 아니라 S&P500이 좀 급락을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시작과 동시에 우리는 그런 말씀을 라이브를 통해 가지고 그런 우려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사실상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NDF 역외 환율이 5원이나 떨어지고 그뿐만 아니라 국채 금리가 오히려 이제 5자를 6자에서 4.6에서 4.5로 떨어진 상황에서는 오히려 더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올 수 있고 그 들어온다면 제일 먼저 이 국채 금리로 인해 가지고 하락률이 제일 컸었던 바이오로 들어올 거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을 좀 했던 것이 오늘 오전장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이오 같은 건 대장주 같은 경우에는 알테오젠이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보합권 출발 후에 지금 현재까지도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전체적인 바이오를 들어올리는 현상이 좀 나오고 있는데, 자 백신과 옆에 보이는 자 이 비만 당뇨까지도 전체적인 바이오 섹터에 포함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바이오는 저점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AI 의료, 초전도체, 줄기세포 자 그리고 정치 관련 테마가 있는데 여러분들 어찌 보면 AI 의료 같은 경우에는 올해 너무 많은 큰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반등의 기미가 아니라 저점이 이제 이 나오고 있고 그 저점에서 짝꿍댕이 패턴뿐만 아니라 횡보하는 패턴만 나온다면 이제는 하반기를 좀 여러분들 유심히 봐야 되는 섹터라고 좀 설명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상승률 키우는 종목들 좀 다수입니다. 빨간색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다수인데 오늘 수급이 받쳐주는 양봉장이잖아요. 그리고 대표님 굉장히 오래간만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는 종목도 상당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맞습니다. 자, 지금 오늘 무엇보다도 자 오늘 양시장의 주도주 종목뿐만 아니라 소외받았던 종목까지도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네. 정배열 초입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자 수급 포착과 차트 포착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아주 이 옥석을 가린 이 우량한 종목으로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수급 포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자 링네트라든지 하나오션, LS, STI, 삼천당제약, TFE, 현대일렉트릭, STS 중공업 그리고 LS 삼성중공업까지 외국인들의 선택을 쌍끌이를 좀 받고 있고요. 자 그리고 차트 포착 같은 경우에도 하이스틸 그리고 제일전기공업 그리고 링네트 하나오션 자 세명전기 바이넥스까지도 이 골고루 전 업종이 자 골고루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후장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은 뭐가 있을지 이제 진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오후장에는 여러분들이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좀 연속성이 나올 수 있는 섹터의 종목별로 지금 차트 자리에 가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우리나라 장의 지금 현재 제일 강한 섹터의 종목별로 자, 앞으로 연속성이 보일 수 있는 섹터의 종목별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오늘 오후장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으로 좀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조금 전에 이 수급 포착 그리고 이 장기 테마, 단기 테마까지 알려드렸던 섹터에는 사실 오늘 반도체는 좀 많이 없죠. 자,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반도체가 주도주가 맞습니다. 자, 상승률이 조금 오늘은 둔할 뿐이지 대부분이 상승, 이 플러스 나는 종목들이 제일 많이 포진하고 있는 것이 반도체 소부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오늘 오전장부터 첫 번째 종목입니다. 오늘 오전장부터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CD 매수가 들어오는 첫 번째 종목은 자, YIK를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YIK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테스트 장비 업체입니다. 자, 국내 유일의 웨이프 테스트 업체로서 삼성전자의 D램 웨이퍼 테스트의 어드밴 패키지의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YIK 같은 경우에는 HBN 웨이퍼 테스트의 장비를 1분기에 완성시켰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가 조만간 HBM의 양산 시작이 되게 되면 사실상 제일 많은 큰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여기 셀링 포인트입니다. 자, YIK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지분을 11%나 들고 있습니다. 자, 트레이딩 스핀의 차트의 오른쪽에 보게 되면 주주 현황이 나오는데 어렵게 찾지 말고 한 번에 간편하게 볼 수 있는 자, 이 주주 현황을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이 YIK 같은 경우에는 11.70%의 삼성전자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자 HBM이 양산을 시작했는데 하반기부터는 YIK의 상승률이
가파라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특히나 여러분들이 반도체 종목들은 대부분이 우량한 종목들이 많다라고 보시는데 YIK도 물론입니다. 시가총액이 7,400억인 반면에 유보율 3,400%, 그리고 부채가 31%입니다. 버는 족족 다 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기업 실적을 좀 보게 되면 특히나 영업이익이 자, 이 작년 4분기에 급증을 좀 하게 됐는데 3분기까지는 사실상 일회성 비용뿐만 아니라 이 지금 테스트 비용 그리고 제작 비용 그리고 여러 가지 판관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간 걸로 공시를 볼 수 있는데 4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습니다. 4분기에 56억, 전 분기 대비 960%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고 특히나 1분기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날 거라는 자 보고서 내용처럼 자 이제는 여러분들 오늘 24%나 오르곤 있지만 사실상 내일부터 음봉에서부터 자 예, 분할 매수를 통해 가지고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준비하시는 자 반도체 종목으로 자 안성맞춤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메모리 반도체 웨이퍼 테스터 그 전문 기업입니다. 그리고 어제 17% 급등했고 오늘 24% 현재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면서 급등세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9,030원 선 52주 신고가를 또 경신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네요. 자, YIK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뭘 볼까요, 대표님? 네. 다음 종목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 조선 업종의 대표적인 종목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조선 하면 대한민국에는 사실상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GDP의 41%가 수출로 먹고 사는 사실 수출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 41%의 이 수출 비중 중에서 전체적인 이 GDP의 이 한 축을 맡고 있는 그의 한 11%가 국내의 이 소득에서 좀 차지하고 있는 것은 조선 업종입니다. 근데 조선 업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의 한 15년 가까이 시장에서 조정을 받았던 이유가 중국의 저가 이 공세뿐만 아니라 세상 이 지금 조선 발주량의 교체 수기가 사실상 좀 도래되지 않았었던 것도 없지 않아 있었죠. 자,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 저가 수주를 받았던 시절을 지나가고 이제 고가 선박이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고 있는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종목은요. 조선업종의 최고의 종목 삼성중공업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분할로 지금부터 잡아가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삼성중공업 말 그대로 중공업 회사입니다. 자, 글로벌 LNG선의 초대형 컨테이너선뿐만 아니라 자, 이 LNG선의 드릴쉽 그리고 초대형 컨테이너 제가 해양 플랜트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국내 대형 조선 3사가 드디어 13년 만에 동반 흑자를 낼까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출혈 경쟁이 끝나고 이제는 성과별 높이 받을 수 있는 선박 기준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상 2027년까지 자, 이 그 수주를 받아놨다라는 소식도 오늘 또 추가적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실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기도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특히나 연간으로 보게 되면 2022년 대비 2023년 자, 흑자 성공시켰고요. 특히나 올해 2023년도에는 2,300억, 2024년 올해는 4,300억의 어닝 서프라이즈, 전년 동기 대비 84%의 성장을 볼 수 있는 원년의 시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차트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전 고점을 넘어서는 자리에서 오늘 기관과 여기 쌍끌이가 아주 대단합니다. 자,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꼭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나 오늘뿐만 아니라 자, 하반기까지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가져야 되는 조선 업종 중에서 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1분기 안정적인 실적 기조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가능성 증권사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고요. 가장 안정적인 조선소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게다가 2분기의 경우에는요. 해양 매출 인식이 좀 본격화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주와 실적 두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지 않나라는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삼성중공업 오늘 조선 대장주답게 8% 급등하면서 9,390
60원 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는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기관 쪽에서 5거래 연속 매수세를 좀 이어가고 있다는 점 특징적입니다. 이렇게 좀 잡아드리고요. 자,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자, 세 번째 종목입니다. 세 번째 종목도 여러분들이 꼭 알고 눈꼽 그리고 관심을 꼭 이제 앞으로 좀 줘야 되는 종목인데요. 자, SK 스퀘어입니다. 자, SK 스퀘어라면 좀 이게 뭐지?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딱 한 가지 셀링 포인트만 아시면 됩니다. 자, SK 지분을요. 20.07, 20%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SK 하이닉스를 매매하기에는 좀 시가총액도 높고 그리고 비싸고 그리고 좀 올라가는 게 좀 더디 그런 상황을 좀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SK 하이닉스를 대안할 수 있는 교체 좀 대안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이 SK 스퀘어입니다. 자, SK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지분을 20% 보유하고 있는 하이닉스의 20%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 SK 하이닉스의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시가총액 보시게 되면 지금 SK 하이닉스 오늘 기준으로 130조이죠. 자, 20%라 그러면 대부분 한 26조 정도 수준의 지분 가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SK 스퀘어가요. 지금 시가총액이 11조입니다. 지분 가치 대비 절대적인 저평가 국면이라고 판단되는 현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자, 오늘뿐만 아니라 자, 여러 다음 주 어닝 오픈까지 여러분들이 우상향 패턴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분할로 접근하시되 SK 하이닉스가 우상향이 나면 SK 스퀘어까지 꼭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SK 스퀘어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어제 살짝 눌렸다가 오늘 5.7%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이 시각 외국인의 매수세는 더해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종목 더 준비를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한 종목 더 이제 알려드린다면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자, 바이오가 올라가면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되고 바이오가 올라갈 자리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꼭 아침부터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 걸 보고 여러분들 꼭 매매 아니면 보유뿐만 아니라 자, 롱플레이까지도 가능한 종목입니다. 네 번째 종목은 알테오젠입니다. 자, 알테오젠은요, 제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의 바이오의 주도주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자, 어찌 보면 주도주는 HLB와 지금 현재 알테오젠 양대 산맥을 좀 보일 수 있는데, 제가 왜 알테오젠 이야기 드리냐. HLB에게는 좀 미안하지만, HLB는 좀 우리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 여러 가지의 이 그 파이널의 시기가 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재료 소멸의 이 좀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반대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자, 앞으로 그 기대되는 여러 가지 재료뿐만 아니라 밸류까지도 체인까지도 가능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나 MSCI 편입 기대감뿐만 아니라 특히 여러분들 HLB도 떠나고 그리고 뭐 이 에코프로 BM도 떠나고 이 빈자리를 메꾸려고 하는 패시브 자금 자체가 사실상 어디로 몰리냐? 알테오젠이랑 몰리면 됩니다. 주식의 제일 기본은 뭐냐? 주식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기관과 외국인 수급입니다. 수급이 뒷받침되는 주도주라면 지금 국채금리의 이 상승뿐만 아니라 이 하반기 이제 6월 또 7월뿐만 아니라 지금 9월로 미뤄진 자, 금리 인하의 이 모멘텀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오히려 더 주도주인 알테오젠의 관심은 더욱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시가총액 9조 1000억이고요. 현재 유보율 440%, 그리고 부채는 73%를 자랑하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알테오젠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꼭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테오젠 MSCI 수급 이슈 이런 호재를 받아서 오늘 상승하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4거래 만에 상승 반전에 성공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또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은 3거래 연속 매수세를 당겨주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약 바이오 섹터의 투자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생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유튜브에서 만날 수 있다고요?
자, 맞습니다. 자, 제가 조금 전 얼마 전에 이 그 투매에 동참하지 말고 이제 저평가 저가 매수를 준비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딱 맞아 들어갔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오후에 2시 30분에 이데일리 온의 라이브 방송에서 지금 반등장이 시작됐습니다. 반등장 그리고 저평가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방법뿐만 아니라 100% 활용하기에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라이브 방송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이 테마의 공통점이 뭔가 뭐겠습니까? 자, 미중 무역 전쟁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촉발된 관련 테마 카테고리가 오늘도 외국인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자, 마지막 첨언 한마디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든이 이 정도라면 트럼프가 당선됐을 경우에 미중 무역 전쟁으로 관련돼 있는 업종의 종목들은 어떤 퍼포먼스가 날까요? 그에 관련돼 있어가지고 2시 반부터 신랄하게 여러분들한테 좀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부분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종가에 베팅하는 시간이 2시부터 3시 반이라고 합니다. 이 전략대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정우영 대표님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